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실험 아닌 실험을 나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, 그러지 마라.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를 한번 높여봤습니다. 성씨와 성별, 나이만 가지고도 영적으로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. 느낄 수 있지. 네,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이 씨이고 남자분이세요. 73년생입니다. 43세 개축생. 네, 이 정도의 정보만 드리겠습니다. 야, 남자라 소리를 하지를 말지.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남자지 여자지까지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지. 네,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양반은 돈을 한없이 일확천금을 초년에는 많이 일확천금을 손을 좌우로 쥐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인데 인간으로 인해서 금전에 손자수가 많이 간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손자수가 많이 갔는데 말하자면은 작년 쉽게 해서 작년 10월달 47에 삼재라고 해도 7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빚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. 작년부터 사람이 뭐 재작년서부터 그런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한 거 47세에 서서히 일어서고 올해 뭐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눌러놓고 해가면서 돌다리도 두둥겨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. 근데 돈은 뭐 한참 갔다 올라갔다가 또 뚝 한 뭐 한 6년 7년 동안은 또 내리막길로 돼갖고 많이 고생을 한 사람이야.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지금서 뒤에 서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. 그래프를 따지면 올라간다 것은 재물이 이제 많이 태격 있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는 초년에 운에 갔다 들어오면서 중년에 운으로 들어오는데 30대 이제 딱 들어왔으면서 30한 뭐 36, 37 이때 갔다 말하자면 다 밑으로 내려가고 모든 걸 다 잃는 형국인데 정신력 하나로 버틴 사람이라고 나와요. 정신력 하나로 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서 다시 잃었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 울기도 무척 울었고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2월 생일이라 1부 종사 못해 2부 종사 3부 종사라는 팔자야. 내 저기는 갖다 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 금전이 올라오면서도 또 배필도 또 나온다. 배필 이 사람이 2부 종사를 배필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가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사주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뭐 가만히 보면은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야? 네, 맞습니다.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 저기 하는데 굴곡은 많았었는데 사람이 똑 부러져. 똑 부러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헤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본인 이 자부심 하나로 가지고 일고 왔거든. 일고 왔는데 이 사람은 사전에는 이제 실패는 없다. 여지껏 실패해서 그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바닥까지 갖고 올라선 사람이야. 그래서 앞으로 금전의 운세고 이제 또 내 가정도 꾸미고 내년에 갔다 뭐 아홉수라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. 뭐 내 가정을 꾸미는 거는 저기 아홉수보다 쉬운 살에 꾸미는 게 좋고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제 연예계에서 유명 인사로 갔다 이제 발전하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지껏 힘들었던 거 그동안에 힘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발휘를 못했던 거 이제 마음껏 하세요. 마음껏 하시고 우는 갖다 말년의 운이라는데 이 양반은 우는 좋은 양반이야. 그리고 그만한 게 다행이고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앞만 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다
정리를 하고 말하자면 빚으로 파산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나와. 어? 그래갖고 내 부모고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부모고 뭐가 안 보겠다는 이런 자부심으로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래. 누구야 그런 사람이, 연예계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? 응? 지금 그러고 나와.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섰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밑에 후배들도 잘 섭외를 해갖고 자기가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굉장히 감사하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야. 만인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하고 그런 사람이고. 근데 저 얼굴을 보면 좀 반질반질하게 생겼다 이 사람 관상이. 진짜 박수 한번 마치겠습니다. 응? 몰라 지금 이거 딱 보니까는 그래. 칭찬을 해주고 싶고 옆에 있으면 끌어안아주고 싶어. 다른 사람 같으면은 진짜 지금 연예인들 힘들고 막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막 확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. 이 사람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다가 내가 왜 여기서 쓰러져 더 일어서야지. 내 이름 하나를 걸고 내가 일어서야지 일어섰던 사람이라고 그래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는 내가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.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갔다 잘 일어서서 큰 저기 인물이 되실 거니까 힘내시고요. 여지껏 지나온 거 다 잊어먹으세요. 다 잊어먹고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뭐 지금 뭐 흔히 말하면 뭐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러는데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부모님한테 그동안에 힘들어서 효자 못했던 거 남은 여생 부모한테 효자하세요. 부모님이랑 깍두시하고 진짜 이런 아들이 없어.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앓이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일어서서 뭐 누구만 만나나 꽃길만 걸으시고 가정 좋은 가정 꾸미시고 그러고서는 잘 살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 사람이 갖다 큰 이 화면에 대화면에 뭐 이 얼굴을 날리시고 이름을 날리세요. 네, 진심으로 축원합니다. 누구야? 이분이 그 한 번 이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건 맞아? 네네 맞는데. 그 재혼을 할 수 있나요? 재혼할 수 있지. 그래요? 할 수 있어. 언제쯤 할까요? 자꾸 여기서는 이분 보러 시운살에 하라고 그래. 그냥 여인관계로 만나고 이러는 저기는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저기 한다면 나는 시운살에 했으면 좋겠어. 시운살에. 정말 나이만 가지고도 가능한 우리 저번 적에 손님이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나이하고 저기 막 딱 되면서 그래.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이분들을 이름 쓰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면 저녁이면은 그 중에 수가 나쁜 사람이면 여기 왔다가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. 아무게 이렇게 빌거든. 근데 그걸 저기 하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은근히 화가 났다라고 나를 테스트하나 싶어서. 근데 또 할머니가 또 망신, 제자를 망신을 안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어? 이 사람 내가 갖다 구시라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구시? 구시는 흔하지 않잖아. 솔직히 흔한 이름들은 이씨, 박씨, 김씨잖아. 그치? 그게 갖다 저게인데 막말로 뭐 이씨야, 김씨야 얘기하면 되겠지. 근데 아, 느닷없이 구씨가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더라고. 그래서 구시성이 누구야? 그랬지. 나도 누군지 모르니까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이 사위를 보러 왔던 거야. 이 사람 이제 구시 자기 사위였던 거야. 사위라는 거야. 그러면서 그냥 뭐 텔레비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정중하니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제 나한테 이 진짜 이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점사를 받거든.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. 테스트하는 사람들이. 그런 것도 있어. 가수? 네. 아,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한번 이제 그거 끝나고 한번 찾아 한번 봐야지. 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